오늘은 내가 앞서 대신들에게 선포할 것이 있소.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을 관청을 만듭니다. 그 이름하여 삼정 이정청. 삼정 이정청? 관련 법제를 만들고 근본적인 교구책을 마련하여 삼정을 정돈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선은 농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죠. 따라서 수령들의 수탈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행위니 앞으로 영모에 준하여 다스리겠소. 새로운 관청을 세우는 것은 신중해야 하니 저의 대신들의 뜻을 들으신 후에 올바른 일을 행함에 있어 타협은 없습니다. 더 이상 대신들의 눈치를 보지 않겠단 말이오. 또한 선왕 순종의 묘호를 조공 종덕의 원칙에 따라 순조로 추존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주상이 상당히 저돌적인데요. 전하, 오늘은 새로운 임명이 있사옵니다. 도승지도 말실수를 하는군. 임명 아니겠지. 병조 판서의 자리가 공석이온데 병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입니다. 하여 비변사를 통해 시급히 임명하였음을 아뢰옵니다. 병조 판서는 들라! 병조판서 김병인 인사 올립니다.